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논어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학이편 5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도천승 지극호대 경사이신 하며 저룡이 애인하며 삼인이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심오한 뜻을 가진 그 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다스림 혹은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일천천자가 나오는데 이 천은 수로 천을 나타냅니다. 이제 탈승자는 수레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여기서는 이제 병거 즉 군사용 수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승이라고 한다면은 1000개의 군사용 수레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1000개의 수레를 가진 나라는 제후국, 즉 대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갈지자는 이전에도 나왔는데 이제 용법이 다양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뭐뭐의로 해석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나라 국자인데 나라를 의미하고 원래는 이제 나라 방자를 썼어야 하는데 한나라의 고조인 유방의 이름을 피의해서 이제 나라 국자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경 경자인데 공경 경자는 이제 공경하다, 신중히 처리하다, 그다음에 이제 경건하게 처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자의 경우 이제 정의천의 해석을 따라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사자인데 일사자는 일, 구체적으로는 정사, 즉 정치적인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라고 한다면은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다 혹은 이제 정사에 집중하다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말 이을 이자인데 말 이을 이자는 본문에서 순접으로 쓰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믿을 신자인데 믿을 신자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의미와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디 절자이고 마디 절자는 이제 절도 있게 하다 절약하여 줄이다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쓸 용자인데 쓸 용자는 이제 쓰다, 사용하다, 재물, 그다음에 이제 씀씀이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용이라고 한다면은 쓰기를 절도 있게 하다, 씀씀이를 줄이다, 재물을 절약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사랑 애자인데 사랑 애자는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 인자는 넓은 의미로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좁은 의미로는 4대부 이상의 각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딩의 경우에는 이제 이 인자를 4대부 이상의 각 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고 송나라의 유학자이자 이정의 제자인 양씨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애인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다 혹은 이제 4대부 이상의 각 계층을 사랑하다 즉 지배계층을 사랑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고대의 계급은 이제 평민, 사, 대부, 제후, 천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의 사자인데 이제 불의 사자는 저희가 이제 보통 영문법에서 이제 사역공사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 이제 사가 이제 이 불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뭐 부려먹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자는 이제 말 그대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민이라고 한다면 백성을 부리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써이자인데 써이자는 여기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뭐뭐에로 해석이 됩니다. 이 써이자는 다양한 용법이 있어서 오늘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EA라고 한다면은 A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EAB는 A로서 B하다, A를 B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또 AE는 앞서 EA와 마찬가지로 A 때문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AEB는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돼서 문맥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때시자인데 때시자는 여기서도 때라는 의미로 쓰였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농사를 쉬는 농한기를 말합니다. 마지막 글자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문장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노천승 지국호대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술의 나라를 다스리되 혹은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술의 나라를 이끌고 나가되 경사이신하며 이를 신중히 처리하고 믿었게 하며 혹은 정사에 집중하여 믿음을 주며 절용이 애인하며 쓰기를 절도 있게 하고 지배계층을 사랑하며 절약하여 사용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민 이신이라 백성을 부릴 때 때에 맞게 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해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천은 이 말씀이 지극히 얕으나 제후들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들 또한 충분히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는 어떤 심오한 논의가 들어있진 않지만 공자가 말한 경사이신, 절용이 애인 등을 실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단순하게 말해도 그 안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가 들어있다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공자를 치켜 세우는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양시인데 이 양시는 윗사람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이 태만해지고 의심해서 이를 그르치게 된다. 따라서 경사이신은 솔선수범하는 것이고 또 주역을 인용하면서 재물을 낭비하면 백성을 해치게 되고 따라서 백성을 사랑하려면 아껴 써야 한다. 그런데 이제 백성을 부릴 때 농한기에 부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농사에 온전히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비록 이제 통치자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백성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라고 이제 해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자의 해설도 정의천의 해설만큼 단순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요가 이 다섯 가지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또한 근본을 힘쓰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섯 가지는 이제 경사, 신, 절용, 애인, 사민이시입니다. 역시 정의천과 비슷하게 이 다섯 가지만 잘 지켜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라고 본 것입니다. 이제 한편 이제 정약용은 논어고금주에서 다섯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즉 경사이신, 절용이 애인, 사민이시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리쩌의 경우 이 장은 유학이 도덕과 심성만을 논한 것이 아니고 이제 유학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를 매우 중시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또 이제 공경 경자를 풀이하면서 경자는 이제 무속 의례에서 하느님과 귀신을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면서 시작된 것인데 이제 이성화를 거쳐서 생활 태도와 정서적 요구로 바뀌었고 인성을 형성하는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해설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이제 리쩌호는 기본적으로 유학이 무속 의례에서 나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속 의례의 제사 의식에서 유학의 바탕이 되는 예와 악이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한 것이고요. 다시 리쩌의 해설로 돌아가면 이제 원시 무속에서의 존경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성적 합리화를 거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유학은 그러한 감정을 함양할 것을 요구하며 이 경이라는 감정은 동물과는 다른 인간의 성품을 형성하는 한 부분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상으로 논어 학이편 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벗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